하드로님 원작 수상한 오피스텔 3부. 아시다시피 거기 오피스텔 화장실이 조금 좁습니다. 문을 닫아야만 변기에 앉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날은 밤도 아니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큰일을 보려고 문을 닫고 일을 봤죠. 신문을 펼쳐들고 앉아있는데 그런 소리 알아요? 남자의 물음에 우리는 지켜둔 눈썹으로 대답했다. 맨발로 장판지 위를 걸을 때 나는 저벅거리는 소리. 남자의 말을 듣자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는 가슴을 한번 쓸어내렸다. 정말로 소름이 돋더라고요. 누군가가 제 거실방을 아주 느린 걸음으로 저벅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현관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소리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는데 저는 순간 화장실 수납장에 있는 유리로 된 로션병을 오른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변기에서 일어나 조용히 화장실 문 손잡이를 돌렸죠. 휴대폰이라도 들고 들어왔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했을 텐데 휴대폰이 거실방에 있는지라 미칠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거의 반 이상 열었는데도 그 저벅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남자는 다시 갈증이 몰려오는지 비어버린 캔을 연거푸 마시는 신용을 내었다. 나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캔커피를 그에게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남자는 긴 한숨을 내뱉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놈의 저벅거리는 소리,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얼어붙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복층 계단 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현관이나 화장실 문에선 계단 쪽이 보이지 않잖아요. 단지 그 복층 다락방이 머리 위에 있다는 것뿐이지. 다락방 바닥은 카페트 재질이라 걷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체가 뭔지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바로 현관문을 열고 추리닝 차림으로 냅다 뛰었죠. 그리고 경비실로 갔습니다. 아저씨를 한참 설득해서 복도에 CCTV를 봤죠. 1시간 전 것부터 거의 16배속 재생으로 돌렸는데 제가 있는 호실은 아무도 출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리닝 차림으로 달려나오는 제 모습만 찍혀 있었고요. 저는 아저씨를 다시 설득해서 제 방으로 동행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남자는 준혁이 건네준 캔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전방을 잠시 동안 주시하더니 고개를 돌려 우리에게 물었다. 그쪽은 뭘 본 거죠? 그의 물음에 준혁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창밖이요. 또렷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창밖에 사람이 보였어요. 처음엔 창밖에 나타난 귀신 같은 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방 안이 비친 거였어요. 누구였죠? 남자인가요? 아니면 여자? 혹시 어린애? 그도 놀라운지 눈썹을 치켜들며 준혁에게 물었다.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냥 검은 형체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목매단 것처럼요? 모르겠어요. 그냥 상반신 중간부터 발끝까지만 보였어요. 그런데 그 뒤로 집을 나가신 거예요? 준혁의 물음에 남자는 다시 시선을 전방으로 향했다. 아니요, 집에서 전세금을 마련할 때까진 거기서 당분간 살아야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대신 틈만 나면 연구실 동료들과 친해진 학부생들을 집에 불러서 같이 잤고요. 나이 먹고 그러는 게 좀 우습게 생각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입주한 지 두 달을 조금 넘겼을 때였어요. 그쪽과 거의 비슷한 일이었고요. 남자는 숨을 한번 몰아쉬더니 말을 이었다. 그날은 연구실에서 밤샘을 하고 대낮에 집에 들어와서 잠에 골아 떨어졌죠. 그리고 잠에서 깬 건 저녁 6시쯤이었어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베개가 흥건하게 젖어있는 거 있죠. 땀은 아니고 제가 엄청난 양의 침을 흘리고 잔 겁니다. 저는 원래 바로 누워서 자기 때문에 침을 흘리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베개의 3분의 1 이상이 젖어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침을 흘린 거예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냥 내 자신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와 같이 잠이 든 것 같다는 그런 묘한 기분?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어갔을 때였어요. 피곤기가 가시지 않아서 저는 리포트 작성 대신에 영화 한 편 다운받아 보려고 했었죠. 그때 불을 끄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영화를 볼 때 습관적으로 불을 끄거든요. 한참을 영화에 몰입하고 있었는데 왼쪽 창가 쪽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다들 아시죠? 밖이 어두우면 실내가 비친다는 거. 저는 무심코 창을 쳐다봤죠. 갑자기 남자는 균혁이 건넨 캔커피를 찌그릴 듯 움켜쥐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복층 다락방에 30cm 높이의 안전턱 있죠. 거기에 웬 아이가 걸터 앉아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 뒤에서요. 남자의 얘기를 듣자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의 혼미한 정신을 일깨우려는 듯 오래 상큼한 바람이 내 코끝을 스쳐 지나갔다. 모니터 빛밖에 없는데도 밖이 칠흑같이 어두워서인지 그 아이는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였어요. 아, 그래서 조금 전에 어린아이냐고 물어보셨군요.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진짜로 놀란 적 있어요? 뭐가 진짜로 놀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진짜로 놀랬습니다. 목구멍에 손수건 한 뭉치를 틀어막은 듯이 전혀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아무런 소리도 낼 수가 없었어요. 비명 지른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온몸이 그 어떤 근육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뻣뻣하게 굳은 몸이 갑자기 풀어지죠. 기절하는 겁니다. 기절해봤어요? 전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절했거든요. 갑자기 전방의 화면이 쫙 멀어지더니 TV 화면이 꺼지듯이 밖에서 안쪽으로 모아지듯 시야가 좁아지면서 그렇게 사라져요. 남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지 캔커피를 쥔 두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공포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다니 믿을 수가 없죠. 저는 그달의 입주기간이 20여일 남았는데도 방세를 모두 지불하고 그냥 이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악몽 같은 기억이죠. 그 후로 주변 사람들한테 떠벌리면서 돌아다녔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저 혼자 미쳐버릴 것 같아서요. 당신들도 거기서 버틸 자신 없으면 그냥 빨리 떠나는 게 좋을 겁니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무서우면 그냥 불을 켜세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 창이나 거울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를 겁먹이려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충고하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겁기만 했다. 너 어떡할래? 준혁이 나에게 물었다. 아, 미치겠네. 1년 계약해놓고 입주한 지 하루 만에 방을 내놔야 되는 거야? 중개 수수료는 또 어떡하고? 다른 입주자가 당장 들어올까? 그러면 당분간 내가 같이 있어줄까? 나도 무섭긴 한데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있고. 어젯밤만 해도 미칠 듯이 두들겨 패주고 싶은 녀석이었는데 지금은 준혁이가 구세주처럼 보였다. 너네 부모님한테는 뭐라 하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지 뭐. 믿어주실까? 부모님은 날 믿으셔. 걱정하지 마. 괜히 나 때문에. 고맙다 준혁아. 친구 사이에 무슨 고맙기는. 대신 오늘은 너 혼자 있어야겠다. 내일 짐 챙겨서 올게. 준혁은 걸음을 멈추고 내 어깨에 손을 얹더니 싱긋 미소를 지었다. 그리곤 표정과 맞지 않는 재수없는 말을 내뱉었다. 오늘 밤 잘 버텨봐라. 죽지 말고. 그의 공포스러운 장난이 오히려 나를 미소짓게 만들었다. 그래. 창기운 조심하고. 준혁은 입을 모아 나에게 휘파람 부는 신용을 하더니 앞서 걸어가 멀어져 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서서 바라보았다. 멀어지는 준혁의 모습 위로 서쪽 하늘 멀리서 몰려오는 불길한 구름대가 눈에 들어왔다. 진짜 어떡하지?